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으며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토저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우는 아이 젖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여러 번 간청하면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원하는 것을 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자녀가 부모에게 떼를 쓰듯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실 동안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을 멈춰주시고 나눔이 끝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처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날마다 시간을 정해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과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성령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는 가족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